이제 그렇게 걷기 운동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봄에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또 심하잖아요. 그럼 이 미세먼지를 뚫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 미세먼지 너무 심하니까 운동을 쉬어야겠다. 이게 맞는 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 자체는 네. 이 미세먼지가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죠. 그런 그걸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게 습관화가 됐죠. 습관화가 됐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으려면은 우리가 KF94 있잖아요. 94% 이상.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쓰고,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빨리 달리면 운동 못 해요. 숨이 차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운동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도 할수 있어요. 그 정도는. 천천히 걸어가고. 그리고 어떤 정말 근력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내에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피하는 게 맞아요. 미세먼지는 결코 암에도 좋을 게 없고 또 사람 또 폐질환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암이 있는 데다가 암 환자들한테 폐질환이 생기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 가능한 미세먼지를 피해야 되는데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원병동을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그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맞죠. 그런가요? 불면증, 우리 암 환자들하고 불면증하고 참뗄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통계 자료도 어떤 통계는 뭐한 40%, 50%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60% 되는 것 같아요. 예,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이게 암에 걸리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암에 걸리고 나서 불면증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는데, 대개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암에 걸렸다는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수술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이 수술은 정말 잘 될지.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환자 한 분이 저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한 5번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진단을 일기라고 하는데 정말 수술할 때 정말 일기일까요? 예? 혹시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데 전이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막 이런 불안감, 이걸 계속 물는데 그 사람 잠잘수 있겠어요? 못 자죠. 잠못 자죠.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우리 환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이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그래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어때요? 통증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이 소화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약들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항암을 하거나 이 수술을 하거나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근골격계가 특별히 이렇게 후유증은 없지만 근골격계가 밸런스를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은 신체가 오묘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수술을 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낸다기야 뭐 크게 뭐 많이 드러 대부분 드러낸다 1kg 안 되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드러냈지만 그 무게만큼의 불균형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근골격계 전체로 영향을 줘서 우리 암 환자들이 근골격계 통증 같은 거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잠을 설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대장 수술했거나 방광 이런 데 수술한 경우에는 저녁에 막 설사가 계속 나서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방광 같은 게 수술한 경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일어나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자꾸 잠이 안 온다, 잠못 자겠다 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환자분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 알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막 잠자려고 막 계속 들어 누워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낮에는 비몽사몽이 돼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잠을 더못 자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암 환자들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낮에는 절대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서 저녁에 잠을 피곤해서 잠이 들 수 있게끔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가능한 간식을 먹으면 안 돼요. 간식을 먹게 되면 이 간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또 가동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잠을 못 자요. 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내가 정말 자야 된다는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잔다. 그러면 10시에 잠들려면 한 8시부터 누워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안 돼. 잠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30분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냥 일어나야 돼요. 계속 안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서 배 돌아다니고 하다가 조금 잠이 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습관으로 고치는 이제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불면증이 온 사람들은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잘 수 있게끔. 네. 그러면은 암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뭐가 불안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암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아, 당신은 암이 좋아져. 그러니까 잠 잘 자. 이렇게 자는 사람 없어요. 네. 과학적인 근거를 대줘야 돼. 당신 상태는 이러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심신욕법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해요. 음식도 뭐냐면은 항산화제가 많이 섞인 이런 음식들 특히 이제 야채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들을 주게 되면 우리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낮에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예요? 어떤 뭐 기능식품이라든지 기능식품 중에서는 특히 견과류 같은 거 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우리 잠을 잤을 때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이런 멜라토닌이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멜라토닌 기능식품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은 또 멜라토닌이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멜라토닌도 주고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수면 유도제가 습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그래요. 수면 유도제를 좀 드세요. 그러면 아, 그 습관성 되니까 우리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는데 네. 습관성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습관성이 되는 거지. 단기로 해서는 습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약을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잠을 못 자서 내 몸이 피해를 보는 게 더 커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더 크고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약을 하나 먹었을 때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 훨씬 더 내가 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먹어도 돼요. 단지 이것을 장기적으로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이게 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된다 할 때는 신경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저 깊은 곳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면증을 해결이 됩니다.